누군가가 2차 세계대전 미군을 상징하는 요소들은 묻는다면 땅 위엔 셔먼 전차, 하늘 위엔 머스탱 전투기, 바다 위엔 아이오와급 전항, 이렇게 전 대답할 것 같습니다. 헌데 여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후반 미군의 하늘을 도맡았던 P-51 머스탱 전투기가 사실 영국을 위해 영국인들에 의해 개발되어졌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인 1939년 유럽이 격전지가 된 상황으로 인해 안전한 무기 보급이 필요했던 영국은 각종 무기와 병기 등을 적절하게 구매 및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헨리셀프경에게 구매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합니다. 헨리셀프경을 중심으로 한 구매위원회는 영국 공군 연구개발 총책임자였던 월프리드 프리먼과 함께 미국의 전투기 회사 노스 아메리칸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 노스 아메리칸은 훈련기인 하바드만을 영국 공군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노스 아메리칸의 대표이사 제임스 킨델버거는 영국 구매위원회에게 B-52 폭격기 구매를 제안하였지만 구매위원회는 당시 노스 아메리칸의 메인 상품인 토마호크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고 싶다 역제안을 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토마호크 전투기의 공장들이 이미 생산력을 초과한 터라 영국에게 팔아줄 물량이 터무니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노스 아메리칸의 대표이사 제임스 킨델버거는 토마호크와 동일한 엔진을 갖춘 더 나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토마호크 생산 라인을 늘리는 것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전투기 개발을 제안하였고, 이에 영국 구매위원회는 320대의 신전투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1940년 6월 26일 영국 정부는 롤스로이스사의 멀린 엔진에 대한 면허 생산권을 주어 개량 버전을 개발하게 되니, 네, 이 전투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P-51 머스탱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애시당초 영국만을 위해 개발되어진 전투기이기에 미군 또한 소수의 머스탱을 가지고 있음에도 군수창고에 방치만 해두고 있었습니다. 종종 적어도 비행의 우수성에 관한 보고서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군부는 이를 본체만 채하였죠. 그러다 미군에서도 머스탱을 적극 채용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진주만 이후로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했던 미군은 절실히 느끼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장거리 폭격기에 대한 호위기의 부재였습니다. 사실 P-47 썬더볼트라는 호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항속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 유럽에서 원활한 호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그런 와중 영국에게 판매되어진 머스탱에 롤스로이스사의 고성능 멀린 엔진을 탑재하니 부족했던 항속거리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수한 엔진으로 인해 무장 또한 업그레이드 가능하여 고성능의 호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영국은 천대나 되는 대량의 머스탱을 주문하였고, 미육군 또한 P-47 썬더볼트를 대체하기 위해 400대의 머스탱을 주문하게 되죠. 장거리 호위기의 부재로 인해 폭격 공습에 소극적이었던 미군이 머스탱 덕분에 적극적인 공습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주간이라 알려진 대규모 공습 작전이죠. 독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머스탱의 강철과 같은 호위를 뚫어야만 했습니다. 머스탱의 등장이 판세를 뒤집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미-80군과 미-15공군으로 구성된 미합 중국 유럽 전략 공군에 의하면 이 대주간 작전 동안 1만 톤 이상의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폭격기 손실률이 30%에서 7%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머스탱 전투기를 살펴보면 12.7mm 에미 브라우닝 중기 관총 6점, 5인치 HVA 알로켓 6발, 동체 하부 파일런의 항공폭탄 1발 등을 무장하고 있었으며, 조종석 후미 공간에 추가로 연료를 탑재하고 외부에 보조 연료 탱크를 달면 2700km를 비행 가능했었다 합니다. 당시 썬더볼트의 항속거리가 폭격기들의 항속거리보다 짧아 영국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독일국 경부군에 이르러서는 되돌아가야만 했었는데, 독일 공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감행했었습니다. 하지만 2700km까지 비행 가능했던 머스탱은 돌아가지 않았기에 대놓고 호위를 위해서 만든 기체이면서도 적절한 공중전 성능을 갖춘 머스탱의 등장은 독일 공군 파일럿들에겐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우수한 호위기의 등장으로 더 이상 미군의 폭격을 막을 수 없게 되자 독일 공군 장관 겸 제국원수였던 헤르만 게링은 머스탱의 호위를 받는 미군의 폭격대가 베를린의 하늘에도 뜰 것이라며 좌절하기도 했었답니다. 하노버 상공에 머스탱과 폭격기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뱉은 그의 말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다 틀렸어.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진 거야. 미국 공군뿐만 아니라 동부 전선에서 소련군 전투기들과도 항공전을 벌여야 했던 독일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파일럿들의 질적 수준도 한몫은 했습니다만, 머스탱은 독일 공군을 상대로 척에거, 빌 위스너, 조지 프레디 등 단 하루 만에 5대 이상의 독일기를 격추시키는 머스탱 에이스 조종사들이 탄생하기도 했었죠.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한국인 최초의 미공군 전투기 에이스 프레드 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제의 핍박이 너무나도 고되어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에서 태어난 재미교 포일세였던 프레드 오는 처음엔 군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드리우기 시작한 시기에 프레드 오는 미국이 곧 전쟁에 참전할 수 있고 그러면 자신은 그저 일개 보병으로 징집되어 유럽 어딘가에 참호 안에서 던져져 죽을 거라 생각했었답니다. 이에 어차피 끌려간다면 최소 총알 바디가 돼서는 안 되겠다 판단한 그는 먼저 자리를 잡아야겠다 생각으로 1938년 아이다호주 방위군으로 입대하게 되죠. 농장일을 하던 부모님을 돕다 보니 자연스레 농기계들을 다루는데 능숙했었고, 이를 특기 삼아 무전병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의 친한 동기였던 같은 무전반 소속 리언 크리스티언스이라는 동료가 육군항공단에서 조종사 교육과정에 지원하려 하는데
같이 동행해달라 부탁하였고 아무 생각 없이 친구기 다려준다는 생각으로 프레드 옹은 따라가게 되죠. 대기실에서 할 것이 없어 모병잡지 등을 읽고 있던 그에게 난데없이 한 장교가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다음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면접실에 들어간 프레드 오를 살펴보던 면접관들과 그를 호명한 장교는 아시아인이었던 프레드 오의 왜소한 체격이 좁은 전투기의 콕핏에 적절하다 판단하였고 그를 단번에 합격시켜버리죠.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같이 동행했던 친우 리언 크리스티언스는 떨어졌답니다. 4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한 프레드 오는 1942년 5월 제52전 투비해단 이전 투비행 대대에 배속되어 북아프리카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서 독일 공군의 융커 88쌍발 폭격기를 격추하면서 첫 격추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프레드 오가 북아프리카 전선에 배속되었을 당시엔 이미 독일군의 기세가 북아프리카에서 크게 기울었던 때라 북아프리카 전선에 배치되자마자 얼마 안 되어 이탈리아 전역으로 이동하였고 여기서 그의 전용기체인 마리를 받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머스탱 전투기이죠. 그의 전용기체인 마리의 뒷날개에 항상 특유의 노란색으로 칠해졌다 해서 하늘의 노란 날쌘 원숭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 독일 공군의 쭉 기종인 메샤 수미츠 BF109 전투기를 5대를 격추하였으며 1943년 루마니아 전선 해일작전에서는 낙오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낙오된 동료의 기체를 요격하러 온 M200 구한기를 격추시키고 동료까지 구출해와 은성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 임무를 받아 17대의 독일 공군 기체들을 제거하여 총 23대의 적기를 제거하였죠. 그는 전쟁 발발 직전 입영으로 입대, 소련까지 진급하였으며 그 사이에 우수비행 십자훈장 2회, 은성훈장 2회, 동성훈장 1회, 항공훈장 19회를 비롯해 다양한 훈포장을 수여받습니다. 프레드 오는 한국인 최초의 전투기 에이스였던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군의 대대장을 역임한 타이틀까지 만들어내었고 당시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들에게는 해군정보국 요원으로 출발해 미국과 안보국 초기 창설 멤버가 되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 안수산 여사와 함께 한국인도 타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예시 중에 하나로 널리 퍼져 있었다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2차 세계대전 미군의 하늘을 지켜낸 머스탱 전투기가 한국인들과도 저런 연관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드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